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도 센터장님이 아닌 센터장님과 같이 일하고 있는 귀염이에요. 저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제 실드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겨울 칼라 10종입니다. 이렇게 겨울 칼라가 종이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3번, 6번, 13번, 31번, 32번, 38번, 44번, 45번, 56번, 73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발색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은 손이 아닌 때다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3번 대리석 회색입니다. 병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먼저 원꽃 할게요. 대석부터 바르시고 원컷 발랐습니다. 큐어할게요. 이 색은 아이보리빛 회색이어서 밝은 회색이어서 되게 이뻐요. 니트네일에도 이쁘고 풀코트에도 이쁘고 웨딩도 이쁘고 유용하게 쓰이는 아이일 것 같아요. 제일 곱고 3번 대리석 회색입니다. 자, 그럼 이제 투콧 할게요. 투콧입니다. 할게요. 아직 겨울이 아니고 겨울이라 말하기는 말이 조금 빠르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샵에서 겨울 칼라를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손님분들이 되게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미리 아시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자, 이렇게 대리석 회색 3번입니다. 발색이고 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병젤이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6번 그림자 회색을 한번 발색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6번 그림자 회색. 이렇게 어두운 회색이에요. 쥐 색깔. 쥐 있죠, 쥐. 쥐 색이에요, 그냥. 꽃 할게요. 할게요. 지금 10월 한 달간 이렇게 겨울 컬러 일종 세일하고 있거든요. 행사. 그래서 행사하실 때 이렇게 사놓으시면은 두고두고 잘 쓰시니까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품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손님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색깔들이고, 또 겨울 되면 또더 많이 쓰니까 한번 사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6번 그림자 회색 투코트 할게요. 투코시고요. 큐어할게요. 이건 보통 다이아미 젤 코코 백칼라는 20초에서 30초 정도 큐어해주시면은 큐어가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20초에서 30초 정도만 큐어해주셔도 되세요. 이거는 6번 그림자 회색입니다. 투콧하고 큐어하는 색깔이고요. 이거는 병 색깔입니다. 이쁘죠? 그러면 이제 13번 와인 빨강입니다. 편 이렇게 생겼고요. 언컷 해볼게요. 원컵 큐어할게요. 이 13번 와인 빨간 같은 경우는 9월 말부터 손님들이 되게 찾으셨던 그 색깔이에요. 많이 찾으셨던 버건디 색깔. 어두운 버건디 색깔인데 유광으로도 되게 이쁘고 무광으로도 되게 이뻐요. 풀꽃도 이쁘고 아트하셔도 이쁘고 다 이쁘셨어요. 되게 이쁜 색깔이어서 저희 손님들도 되게 이쁘다고 하셨던 색깔이거든요. 자, 그러면 13번 와인 빨강 투콧 할게요. 입니다. 큐어할게요. 13번 와인 빨강 투코투 큐어한 발색입니다. 13번 와인 빨강이고요. 이렇게 입습니다. 이쁘죠? 이것도. 버건디인데 조금 진한 버건디여서 되게 이쁜 것 다음은 이제 31번 초록바다입니다. 31번 초록바다. 원컷 할게요. 제가 아직 네일을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된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바르는데도 이렇게 매끄럽게 자국이 나지 않고 이렇게 되게 이쁘게 발려요. 그러면은 원장님들이시면 더 이쁘고 잘 발리겠죠?
본 곳이고요. 학교할게요.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뭉치진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뭉치지도 않고 부착도 안 생기고 되게 매끈하게 잘 발리는 것 같아요. 명제인데 부드럽고 매끈하게 잘 발리는 것 같아요. 네. 31번 초록바다예요, 이거는. 초록색. 좀 진한 초록 느낌이 나요. 자, 그러면 토끼 할게요. 토끼시고요. 큐할게요. 이 색은 이 색이랑 검정색이랑 발라도 이쁘고 뭐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네일해도 이쁠 것 같아요. 그쵸? 31번 초록바다고요. 토코 바른 후 큐한 상태입니다. 이쁘죠? 자, 31번 초록바다입니다. 다음은 32번 밀리터리인데요. 32번 밀리터리. 원꽃 할게요. 저보다 원장님분들이 실력이 훨씬 더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뻐요. 골라보시면은 진짜 이뻐요. 이렇게 원꽃 했고요. 큐할게요. 카키색을 원래 조금 좋아하는 편인데 이 카키색을 보고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마음에 든다고 그랬었거든요. 저 카키색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색은 너무 이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32번 꽃 할게요. 32번 꽃 했고요. 자, 그럼 큐 할게요. 겨울 컬러라고 해서 겨울에만 쓰는 건 또 아니니까 있으시면은 뭐 두고두고 잘 쓰시잖아요. 그래서 여름으로 되게 괜찮은 아이인 것 같아요. 지금 행사하실 때 사놓으신 게 원장님들한테는 더 좋겠죠? 자, 이렇게 32번 밀리터리입니다. 32번. 다음은 44번 감성 블루입니다.
이거는 소라색인데요. 되게 이뻐요. 소라색인데 약간 겨울 니트를 생각나게끔 하는 그런 색깔이에요. 소라색 발라볼게요. 원코트 할게요. 원콧만 해도 이쁘지 않아요? 그쵸? 자, 큐어할게요. 원콧만 해도 발색이 되게 좋은 편이어서 이쁜데 이제 초코까지 해주셔야지 더 이쁜 거죠. 젤코코 백칼라는 발색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발색은 진짜 완전 이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초에서 30초 정도 큐어해주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이제 투코트 할게요. 했고요. 큐어할게요. 이 색은 니트 네일로도 해도 예쁠 것 같고, 팬티도 예쁠 것 같고, 되게 여러모로 쓸 것 같아. 소라색인데 소라색이어서 손이 하얀 분들한테는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소라색이. 38번 감성 블루 톡톡 바르고 큐어한 발색입니다. 38번 이쁘죠? 니트 네일 막 하고 싶지 않아요? 그쵸? 여러분 보시면 실제로 보셔도 더 이뻐요. 진짜 니트 네일 막 하고 싶은 그런 막 욕구가 막 쏟아오르는 그런 색깔입니다. 이쁘죠? 다음은 44번 늠름한 남색입니다. 44번 이 색은 이렇게 진한 남색 색깔이고요. 원코트 할게요. 원컷 했고요. 큐어할게요. 저희 부산 다이아미 아트 센터가 이제 부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쪽에 사시는 분들이나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가까우시면은 여기 방 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테스터 해보시고 사가셔도 되시니까 부담 없이 테스터만 하셔도 되니까 테스터하고 구경하러 오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방문하셔도 돼요. 이제 44번 투코트 할게요. 되게 못 바르는 저가 이 정도 바르는 거 보면 정말 얼마나 매끈하고 부드럽게 발리는지 알겠죠? 투콧 했고요. 큐어할게요. 44번 늠름한 남색입니다. 병은 이렇게 생겼고요. 병제 젤코코 백칼라 병젤은
이렇게 몸통은 검은색 무광이고 이제 뚜껑이 칼라 색깔이에요. 그래서 전시해 놓으셔도 되게 이쁘시고 전시용도 되고 이제 또 쓰시는 데 대해서 일석이조예요. 되게 좋죠. 디자인 약간 44번 늠름한 남색 투코트하고 큐어 완료한 상태입니다. 청바지는 이래도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이쁘죠? 44번입니다. 다음은 45번 감성 브라입니다. 45번 감성 브라. 연보랏빛 나는 건데요. 그러면 원컷 해볼게요. 원코트 큐어할게요. 원콧 했고요. 원콧 투 큐어 했고 이제 투콧 할게요. 투콧 했고요. 큐어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초에서 3초 정도 큐어해 주시면 됩니다. 45번 감성보라 투콧하고 큐어 완료한 상태입니다. 45번 감성보라. 이것도 너무 이쁘죠? 마찬가지로 약간 파스텔 톤이어서 손이 하얀 분들한테 더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리고 56번 도도한 핑크입니다. 원컷 할게요. 원콧 했고요. 원콧만으로도 발색이 되게 이쁘죠? 큐어할게요. 56번이 도도한 핑크 같은 경우는 연한 핑크색이어서 아가씨들도 막 되게 많이 찾으시고 이제 웨딩메이드나 결혼사진 찍을 때 여성스러움을 내고 싶을 때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찾으시는 색깔이에요. 56번 도도한 핑크. 56번 도도한 핑크 톡톡 할게요.
토크됐고요. 큐어할게요. 토크. 지금 손이 하얀 분들도 이쁘실 것 같고 단분하게 이쁘실 것 같아요. 56번 지금 56번 도도한 핑크 토코토 큐어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발색 보시면 되시고요. 병은 이렇게 생겼어요. 56번 도도한 핑크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78번 초콜릿입니다. 아, 73번 초콜릿입니다. 73번 초콜릿. 그럼 언컷 할게요. 되게 진짜 딱 초콜릿의 중당에서 녹인 색깔이 있잖아요. 딱 그 색깔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막 초콜릿 색깔 생각이 막 나네요. 이 초콜릿 색깔을 보니. 언컷이고요. 큐어할게요. 자, 이렇게 73번 원컷 했으니 이제 투콧을 할게요. 73번 투콧 할게요. 투콧투 큐 할게요. 이렇게 73번 초콜릿 색깔입니다. 토코토 이제 큐어한 후 발색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3번 초콜릿입니다. 오늘 이렇게 몇 가지를 제가 발라드렸잖아요. 오늘 바른 이렇게 10가지거든요. 오늘 바른 색깔 여기 순서대로 3번, 6번, 13번, 31번, 31번, 32번, 38번, 44번, 45번, 56번, 78번이에요. 오늘 제가 이렇게 바른 색깔입니다. 어떤데도 이 정도 바르면 되게 잘 바른 거죠? 이게 아직 탑재를 바르지 않아서 이제 유광 느낌은 이런 느낌이고요. 저희가 이제 겨울이어서 무광들도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샘플로 무광으로도 발라봤어요. 그래서 무광으로는 이런 느낌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 유광 느낌은 이런 느낌이 나고요.
유광유광 이렇게 다른 느낌이 또 납니다. 스무디 떡재를 발라주시면 이런 느낌이 서로 달라요. 저희 이렇게 오늘은 겨울 칼라 10종 봤고요. 10월달까지만, 10월 한 달만 이제 겨울 칼라 10종만 행사 들어가고 있고요. 낱개로도 구입 가능하시니까 많이 문의주시면 되시고요. 뭐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신 분은 이렇게 010-4811-6316 이 번호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제품 주문이나 궁금하신 문의사항은 이 번호로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겨울 칼라 10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